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5톤 카고 크레인 차량입니다. 수산 736 6단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저희가 매입 완료 후 경정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차량입니다. 2017년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 거리는 10만 킬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법인 회사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매입한 부분이고요. 연식 좋고 주행 거리 매우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옵션을 말씀드리면 극초장축 플러스 7m 40 나오는 차량에 수산 736 6단 스탠다드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m 40에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재한 길이가 6m 정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컨테이너 운반 시에도 매우 좋은 그런 차량이고요. 부피가 나오는 짐을 운반하시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레인은 수산 736 크레인이고요. 스탠다드 방식으로 출고된 모델입니다. 장비 연식 또한 2017년식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상부 하부 매우 동일한 연식을 보이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레인은 안전검사와 함께 비파괴 검사까지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관공서 현장에서 운행하셔도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크레인 상태도 매우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입고하면서 경정비를 완료한 만큼 크레인이나 차량 상태를 보셔도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바닥 보시면 철판으로 잘 보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중량물 운반 시에도 전혀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웃리거는 자동 아웃리거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타이어 뒷타이어는 트레이드가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타이어도 동일하게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구매하시면 타이어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골드 옵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자동 캐빈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오일 교환이나 차량 점검 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앞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보강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보강까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차량에 무리 없이 작업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턴테이블이나 감속기 상태도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입고하면서 크레인 작동까지 다 해서 정비 점검 모두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시기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식에 10만 킬로 운행 중인 수산 736 6단 크레인 장착되어 있는 카고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시운전 크레인 작동해 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카고 크레인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카고 크레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카고 크레인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